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매누아 영성을 여는 장 윤남옥 목사입니다. 윤남옥 TV 두 번째 날인데 이것은 두 번째 날의 주제는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제가 주님께 질문한 것에 대해서 오늘 응답해 주시고 전하라고 강력하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제가 이렇게 유튜브에서 이메일로 많은 분들의 하소연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읽어보면 그냥 뭐 한두 시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너무너무 힘든 주제들입니다.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할지 모르는 가정이 너무나 많아서 저는 기도하면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도대체 이 가정들이 왜 이렇게 됐으며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어야 하며 어떻게 제가 그들을 도와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주님께 여쭤봤을 때 주님이 그것에 대한 말씀으로 이렇게 긴 말씀을 저에게 주셨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그대로 전합니다. 여러분들의 궁금함은 이것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어떻게 그렇게 기록하는가? 제가 사랑하는 신부여 이렇게 치유하라 라는 그 책도 주님께 들으면서 제가 다 기억할 수 없어서 기록하겠다고 하면서 기록한 그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과정 중에 그 하나님의 시간과 저의 시간을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 가운데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서 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길다고 생각해도 저는 영혼 안에서 순간적으로 그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말씀이 한꺼번에 저에게 영혼 속에서 저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말 전체를 제가 이해하게 되고 그 말씀을 제가 풀어서 이렇게 기록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언을 받는 것과 똑같은 과정인데 예언의 말씀도 주님이 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얘기해서 제가 차례로 기록하는 것이 아니고 한 번에 다 얘기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영혼 가운데서 순간으로 저에게 그 모든 앞뒤가 다 나에게 이어되어진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 잘 이것이 머릿속에 잘 이해가 안 될지라도 이제 여러분이 주님의 예언의 은사를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언니와 오랫동안 대화를 했습니다. 참으로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풀어놓으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언니가 얘기할 때는 한순간으로 뚝딱 하는 순간에 그 많은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지금 기록하게 된 것으로 여러분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너희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세상의 뉴스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하늘에서 오는 뉴스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다. 이제부터 하늘에서 오는 뉴스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라. 하늘을 바라보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노라. 나에게 모든 마음을 준다고 하면서 실상 마음은 사탄과 세상에게 마음을 주고 있다. 영적 지도자들까지도 사탄이 좋아하는 물질과 명예를 탐하고 있다. 너희들은 근본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 너희는 하나님에게 속했거나 사탄에게 속했거나 둘 중에 하나이다. 중간은 없다. 영적인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다른 문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래도 그들은 자신이 열심히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생각으로 믿고 입으로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관계가 잘못되면 정신적인 것도 잘못된다. 정신적인 어려움은 이웃과의 관계에서 생기고 몸에 관한 것은 나 자신과의 관계의 잘못에서 생겨나는 어려움들이다. 주님,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삶이 엉켜버렸는지 아느냐? 나와의 관계가 살아있지 않아서이다. 나에게 순종하지 않고 머리로만 믿어서이다.
영적인 관계가 회복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몸 질병의 문제가 해결된다. 영적인 문제는 가장 짧은 시간에 해결될 수 있다. 죄를 용서받으면 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정신적인 것과 몸 질병의 문제는 서서히 해결된다. 영적인 병부터 치유되어 몸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린다. 인생까지 치유되려면 더 오래 걸리고 신앙생활에 왕도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죽은 신앙생활에 복만 구하였으니 그 생활에서 썩은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 교회 열심히 가고 집회에 잘 참석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헌금 드리고 또 물질을 이웃과 나누고 또 목사님도 잘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이 위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모두들 열심히 믿고 실천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성령의 불만 받으면 된다고 너무 쉽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 하지만 자신은 변화하지 않는다. 계속 불순종한다. 너무 정도를 벗어나 빨리 신앙생활에 성공하려고 하니까 생활이 엉켜버리는 것이다.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르게 가야 한다. 신앙생활에 성공은 없다. 신앙생활에는 통과해야 할 좁은 문들과 십자가의 길이 있다. 믿는다는 것은 나에게 주권을 인정하는 것인데 언제 너희들이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였느냐? 믿고 나에게 순종하고 내가 기뻐한 일을 하려고 했다면 그렇게 생활이 엉키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자신들이 스스로 씨를 뿌리고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인을 바꾸어라. 실제로 너희 주인은 내가 아닌데 왜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어야 하느냐? 평소에 너희들이 섬기던 주인에게 가서 너의 사정을 알리고 도움을 청하여라.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바리새인보다 더 가증한 자들아. 그들은 법이라도 열심히 지켰다. 너희들은 무율법 시대에 사는 것처럼 나의 생명의 법을 무시하고 복만 달라고 하고 있구나. 급하면 나한테 오는데 나는 너희들이 누구인지 모른다. 믿는다면 순종하라. 순종은 믿음을 완성한다. 순종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이다. 나는 가짜에 속지 않는다. 나를 속이려고 하지 마라. 너도 너 자신에게 속고 있다. 회개하라. 때가 가까이 왔느니라. 주님, 그러지 않아도 인생이 힘든데 주님도 우리를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면 누가 우리를 안아주겠습니까? 너를 외면한 것은 내가 아니라 너희들이 먼저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나의 성품이 아니다. 나는 공의의 하나님, 사랑과 의의 하나님이다. 나는 은혜와 진리의 하나님이다. 너무 값싸게 은혜를 팔아버려서 진리에 순종하지 않아도 잘 믿는 줄 착각하고 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는 길을 허락해 주었다. 하지만 회개의 열매가 맺히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회개로 여기지 않을 것이다. 너는 회개의 열매를 맺든지 삶의 엉킴의 열매를 맺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 세상에 있을 때 기회가 있다. 천국은 모두 순종하고 사랑한다. 순종할 수 없는 곳에서 순종하라.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들에게 영원한 복이 임할 것이다. 주님, 저는 그동안 순종하고 주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누가 너에게 법을 지키라고 했느냐? 나를 사랑하라고 했다. 누가 너 혼자 그 짐을 지라고 했느냐? 나에게 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 성령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사랑의 법, 생명의 법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가르쳐 줄 것이다. 나는 사랑을 갈망하고 있는 의로운 하나님이다. 나는 친구가 없다. 예전에는 나를 위하여 순교하는 자도 많았지만 지금은 나를 이용만 하고 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더 절망이 됩니다. 그나마 있던 소망까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냐? 그 절망의 장소에서 내가 너를 만날 것이다. 절망이라는 낭떠러지 앞에 내가 서 있을 것이다. 너도 성도들에게 가짜 소망을 주지 마라. 뜨겁거나 차거나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 내가 뱉어버릴 것이다. 가짜 소망은 거짓 선지자들이나 주는 것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에게로 나아오라. 나를 주인으로 섬기라. 순종하라. 그러면 이 모든 복이 너의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통회하오니 그 길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가증한 나를 버리고 주님 앞에 탕자처럼 나옵니다. 주님 집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른다고만 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저희가 통회하고 참회합니다. 영성은 태어나는 것이다. 너는 기독교 영성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다. 영성은 가르쳐서 되지 않는다. 영성은 훈련하고 배워서 되는 것이 아니다. 회개하고 하늘의 생명을 얻을 때 그 생명으로부터 영성은 자라난다. 회개하지 않고 영성을 배우려고만 하면 시체가 자라나려고 하는 것 같아 머리만 커져 더 교만해질 것이다.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만나고 생명으로 태어나서 자라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먼저 회개하지 않으면 영성이 자라날 기초가 없다. 영성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살아있는 생명이 필요하다. 운동을 하는 사람이 살아있는 몸이 없다면 그 훈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운동은 살아있는 사람들만 한다. 죽은 사람들은 훈련을 해도 소용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성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나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라난다. 그러므로 과거의 모든 가증한 죄로부터 회개하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이방인과 똑같이 사는구나. 나는 그러한 자들을 뱉어버릴 것이다. 외면할 것이다. 그럼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먼저 나를 만나게 하고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니 성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할 때 배우고 훈련받는다고 되지 않는다. 내 안에서 태어나고 내 안에서 자라나야 한다. 너는 자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도록 하여라. 나는 너의 지식을 신뢰하지 않는다. 너의 지식으로 다른 이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줄 수 없다. 너는 조금 더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을 버려라. 이 기독교 영성 TV가 너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영성을 갈망하는 자의 것도 아니고 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났다. 이방 나라에 들어가 더럽혀진 나의 이름을 높여주고 내가 아낀 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고 나를 예배하게 하라. 내가 이 TV를 통하여 영광 받을 것이다. 하나님, 제가 먼저 회개합니다. 저의 숨은 동기들,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셨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만하는 자가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친히 이 모든 이 동영상을 보고 또 영성으로 성장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생명의 영성으로 직접
키워 주시옵소서. 이 내용은 어떤 분이 요청한 것을 제가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해 주셔서 동영상으로 만들었고, 주님이 꼭 전하라고 해서 이것이 꼭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분들에게 해당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동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이메일로 여러 가지 사정을 말씀을 주시는데, 그것을 읽고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특별히 이렇게 응답을 주셨다면 영성 강의 끝부분에서 계시의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익명을 사용하지만 여러분들이 아 본인이 이것이 내 얘기구나 하는 것을 아실 줄 믿습니다. The Voice from Above라는 항목을 만들었는데 주님이 직접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시는가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언제나 이런 문제를 상담하다 보면 우리 주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언제나 깨닫고 또 인도하심도 다르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시지만 다 이렇게 응답을 받는 것은 아니니까 받으시는 분들 또 그렇게 선택되신 분들의 것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카페 윤남옥 북자료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 다음 넷 브라이드 23으로 들어오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가입만 하시면 저절로 정회원이 되셔서 모든 자료들을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미주 메누아 다락방 기도회가 이번 토요일에 있게 되는데요. 캘리포니아 브레아에서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오시면 우리가 점심을 간단하게 준비하기 때문에 김혜자 권사님에게 연락을 주시고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부터 그 스피리추얼 포메이션 윤남옥 TV라는 것으로 여러분을 찾아뵙는데 좋으셨으면 구독을 눌러주시고 또 알림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여러분들에게 동영상이 나오는 대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동영상이 여러분의 그 생애에 어떤 획기점을 이루는 그 아주 BC와 AD를 이렇게 갈라놓는 그런 획기적인 그런 모먼트, 회개의 모먼트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